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오랜만에 노션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노션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랑 실습 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인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노션을 아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리자면 디지털 노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기도 쓰고 독서 기록도 하고 내 일정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런 디지털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션은 PC랑 모바일 둘 다 앱이 있어서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료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 앱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션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이 바로 제 노션 대시보드입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는 노션 가장 첫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로 따지면 바탕화면 같은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맨 위에 커버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랑 목표도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일주일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블랙저널이랑 노션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노션에 정리해놓고 그날그날 정해진 할 일이나 뭐 생각 같은 거는 블랙저널에 적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아날로그 도구랑 디지털 도구랑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블랙저널이랑 노션을 어떻게 병행해서 쓰는지는 예전에 영상 만들어줬으니까 위쪽 카드에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주일 흐름은 일주일마다 계속 갈아치우면서 갈아치우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눔 선도 해놨고요. 그 아래쪽에 저의 보물 같은 페이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페이지를 작업, 개인, 흥미로 나눴고요. 이 아래쪽에는 배경음악이 있는데 요새는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해보면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요새 제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인생탐구 버킷리스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거는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아직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정 달력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이 주로 작업에 관련된 일정을 이 달력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읽고 있는 책이에요. 원래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 추가해봤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업에서 유튜브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주제가 있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다 완료된 페이지는 이곳에 따로 저장됩니다. 노션에서는 여러 가지 보기를 추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트 형식으로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쭈루룩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션에 기획을 하는 편인데요. 영상의 주제나 뭐 참고할 거리, 그리고 작업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 줄거리까지 이렇게 노션에 표시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노션으로 일기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블랙저널으로 주로 쓰고 있어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계부도 있어요. 예전에 영상으로 같이 나눈 적이 있어서 따로 소개는 안 해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독서 기록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독서 기록 페이지도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거는 다 제가 카드에 달아놓을게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노션에서는 이런 정보들, 속성들을 다 추가해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은이나 별점, 표지 같은 정보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독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실습할 시간입니다.
노션 앱을 다운받고 제가 보여드린 이 대시보드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노션 앱을 다운받을 거예요. 이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노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는 조금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알람도 받을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노션 홈페이지에서 이 위쪽에 다운로드에서 맥과 윈도우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맥이나 윈도우 용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용으로 다운받을게요. 바로 열고 설치하면 정말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다운받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메일을 쓰라는 창이 뜹니다. 구글이나 애플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학생용 이메일이 있으시면 학생용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요금제를 보시면 개인 요금제, 개인 프로 요금제가 있잖아요. 학생용 이메일로 가입하시면 이 개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팀용이냐 개인용이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개인용으로 쓸 거니까 개인용으로 체크해서 이동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노션에 들어가기 성공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설명해준다고 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아래쪽에 영상은 영어라서 조금 아쉽네요. 저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노션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바가 섹션 바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게 페이지입니다. 이 섹션 안에 페이지가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페이지 안에 마지막 구성 요소인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은 이렇게 노션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럭 하나하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텍스트 블럭이고요. 이 블럭은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은 토글 블럭.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블럭이에요. 이런 식으로 블럭 하나하나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블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앞쪽에 플러스와 점 버튼이 생깁니다. 앞쪽 플러스는 이 블럭 아래에 블럭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역할의 블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블럭을 누르면 페이지 블럭이 하나 생기고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뒤로 가고 싶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시작하기를 누르면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플러스 버튼 옆에 점 버튼이 있죠. 이 점 버튼은 블럭을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블럭의 성격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뭐 다른 역할의 블럭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뭐 색이나 배경색까지 바꿀 수도 있어요. 삭제하거나 복제하는 것도 이 점 버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 단위인 블럭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랑 비슷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다 삭제해 줄게요. 오른쪽 점에서 삭제를 누르면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맨 위쪽에 있는 커버를 추가해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쓰시라고 세 가지 정도 커버랑 나눔선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시 테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사진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커버부터 추가해 줄게요. 맨 위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커버 추가가 나옵니다. 커버 추가를 누르면 랜덤으로 아무 커버나 설정이 됩니다. 마우스를 커버 위에 대면 커버 변경이 나오죠. 이 커버 변경을 누르면
이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사진도 나오고요. 아니면 언스플래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오, 마카롱 맛있겠네요. 우리는 지금 다운받은 걸 사용할 거니까 업로드로 들어갑니다. 업로드에서 이미지 선택, 아까 다운받았던 노션 커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커버를 선택하면 이렇게 커버가 변경되고요. 여기 위치를 변경해서 아래쪽이 잘리지 않게 해볼게요. 위치 변경을 누르고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는 닫아줄게요. 제가 이 커버는 아래쪽을 물결 모양으로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콘도 추가해 볼게요. 제목 위에 아이콘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아이콘이 이렇게 떠요. 이 여러 가지 기본 아이콘도 정말 예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깔끔한 이모티콘을 사용해 볼 거예요. 노션 아이콘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 사이트 같은 거는 다 더보기란에 남겨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찾은 아이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회색 아이콘을 제공을 해줘서 화면을 검게 처리하는 다크 모드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가져가 볼게요. 뭔가 원하는 아이콘이 있으면 여기서 영어로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시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아이콘에 넣어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게 링크가 복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이미지 업로드 옆에 있는 링크로 갑니다. 링크에서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를 하고 제출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콘이 되는 거죠. 왼쪽에 사이드바를 열으면 이 제목 없음 앞에 있는 아이콘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적당한 대시보드에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저처럼 수민의 같이 내 이름을 따서 지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커버랑 아이콘 그리고 제목까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래쪽을 내 마음대로 꾸미면 돼요.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아래쪽에 명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래 빈 페이지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블럭 하나가 생깁니다. 이 블럭을 내가 원하는 블럭으로 바꿔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 블럭을 클릭하면 전환해서 여러 가지 블럭으로 전환할 수 있죠. 여기서 콜아웃 블럭, 맨 앞쪽에 아이콘을 넣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블럭입니다. 이 콜아웃 블럭으로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면 콜아웃 블럭이 생성됩니다. 맨 앞쪽에 있는 아이콘부터 바꿔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원하는 아이콘을 한번 쳐봅니다. 저는 말풍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말풍선을 넣어볼게요.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붙여넣기. 아까 했으니까 쉽죠, 이제? 제출하면 이 앞쪽에 있는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제 오른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명언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언을 넣었고요. 조금 더 눈에 띄게 볼드 처리를 해볼게요. 원하는 글씨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속성창에서 붉게를 클릭하고 기울임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블럭의 색이랑 글씨 색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럭의 앞에 있는 이 점 버튼을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배경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기본 배경을 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가운데만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죠?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앱의 오른쪽 위를 가면 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총 3가지 글씨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체 너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전체 너비를 설정하면 우리 가운데에만 집중되어 있던 블록이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작은 텍스트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지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목표 블럭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 콜아웃 블록을 복제해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 있는 점 버튼을 클릭해서 복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Alt를 누른 채로 이 점 버튼을 끌어서 밑에 이동시키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걸 목표 블럭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명언 블럭 오른쪽에다 넣을 거예요. 이 앞쪽에 점 버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블록의 옆으로 쭉 끌고 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반반씩 블록이 배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각 블록의 간격도 옆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명언이랑 목표 블록까지 만들었고요. 이 아래쪽에는 투두 리스트를 넣을 수 있는 일주일 흐름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블럭이 생성됩니다. 이 블럭을 아래쪽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에 일주일 흐름이라고 제목을 넣을 거예요. 제목 블록으로 전환할 겁니다. 제목 1 블록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일주일 흐름이라고 적습니다.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목 3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일주일을 넣으면 되겠죠. 이 콜아웃 블록을 활용할 거예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전 블록을 끌어옵니다. 아래쪽으로. 이 블록을 만들어서 총 8개를 넣어줄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메모까지 넣을 겁니다. 우선 앞에 있는 이 아이콘부터 변경할게요. 원하는 아이콘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는 월요일이라고 적고요. 이 블럭을 복사해서 총 4줄로 만들 거예요. 키보드 Alt를 누르고 점 버튼을 드래그해서 맨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2줄이 생기고요. 또 한 번 갖다 놓으면 3줄이 생기고 또 한 번 갖다 놓으면 4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반복할게요. 여기서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메모까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하고 메모를 넣었습니다. 메모 앞에 있는 아이콘은 또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뭔가 이 음표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각 줄의 아래쪽에 할 일을 넣을 수 있는 할 일 블록을 넣으면 되겠죠. 월요일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아래쪽에 블록이 생깁니다. 여기서 대괄호 두 개를 연속으로 누르면 바로 할 일 블록이 생겨요. 이런 단축키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카드에 달아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아니면 이 블록에서 할 일 블록으로 역할을 전환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각 줄에 이 할 일 블록을 넣어 놓으면 됩니다. 이 메모 아래쪽에는 글머리 기호 블록을 넣을 거예요. 엔터를 누르고 플러스를 넣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글머리 기호 블럭이 생기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 버튼을 누르고 기호 목록으로 전환을 시켜도 되겠죠. 총 3개로 복사를 할게요. 이 일주일 흐름이랑 이 명언 블럭이랑 조금 띄워둘게요. 빈칸을 추가하면 간단하게 사이를 뜰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흐름 아래쪽에 나눔선을 하나 추가해볼 거예요. 일주일 흐름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아래쪽에 블럭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기호를 연속으로 3번 넣으면 이렇게 나눔선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블럭은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흐름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게 색을 변경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을 변경하면 됩니다. 저는 테마에 잘 어울리도록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할 일을 모두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게 다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블럭이 모여서 이 전체 페이지가 되고 이 전체 페이지가 모여서 왼쪽에 있는 섹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아래쪽에 페이지 몇 개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 위에 있는 일주일 투두리스트랑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나눔선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블럭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슬래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우리는 이미지 블럭을 추가할 거니까 이미지라고 적어봅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블럭이 뜨죠. 우리는 여기서 아까 다운받았던 나눔선을 업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지를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노션으로 가져가서 바로 떨구면 이렇게 이미지 블록이 바로 생성됩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우선 페이지를 종류별로 한번 나눠 볼게요. 위에서 만들었던 이 일주일 흐름 블록을 활용해 볼게요. 나눔선까지 드래그해서 Alt를 누르고 전 버튼을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죠. 이걸 총 3개로 만듭니다. 저는 작업이랑 개인 그리고 흥미로 넣어볼게요. 우선 작업 밑에는 일정 페이지를 넣어볼 거예요. 아까 제 노션에서 보셨던 달력도 이 일정 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블럭입니다. 우선 블럭을 생성하고 페이지를 누릅니다. 일정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쓰여 있죠. 여기서 캘린더를 선택할게요. 캘린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원하는 곳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점심 식사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위에 그 일정의 제목을 쓸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1월 13일 속성이 있고요. 이 속성은 일단 지워줄게요. 점에서 속성 삭제를 하고 내가 이 일정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속성도 추가해 볼게요. 속성의 이름은 완료라고 넣고 속성의 유형은 체크박스로 넣습니다. 친구랑 점심 식사를 하면 이 완료에 체크를 하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면 일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했던 완료 체크박스 속성이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내가 일일이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위로 가시면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을 누르면 내가 표시하고 싶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속성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달력에도 체크박스가 뜹니다. 여기서 체크하고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아이콘도 추가해 볼게요. 아이콘은 이미 알려드린 거라서 제가 빠르게 추가를 해 볼게요. 아이콘까지 추가를 했고요. 이제 이 달력을 아까 만들었던 내 대시보드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이 일정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달력의 오른쪽 위에 있는 점 버튼을 누르면 보기 링크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다시 내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맨 아래쪽에 블록을 생성하고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면 이 일정 페이지랑 연결된 블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을 누르면 바로 원본 페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랑 보기 형식이 달라졌죠. 아까는 달력이었는데 이제 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수정해 줄게요. 여기서 보기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캘린더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캘린더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속성까지 일일이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점 버튼을 누르면 속성에 들어가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속성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오른쪽에 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정 캘린더를 오른쪽으로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달력만 옮기려면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록을 복사해서 달력이라고 쓰고 이거를 먼저 이 오른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쪽 작업으로 옮겨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달력을 이 아래쪽에 옮겨야지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달력을 조금 더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왼쪽에는 페이지가 쭈루룩 생기겠고 오른쪽에는 달력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 블럭은 이 페이지에 연결된 블럭이지만 여기서도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일정을 추가해서 나오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시보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면 좋습니다. 이 사이사이는 블럭, 빈 블럭을 추가해서 조금 더 구별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 아래쪽에는 가계부 같은 페이지를 만들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독서 기록을 또 만들어도 되겠죠. 역시 독서 기록도 제가 카드에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제 모두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텍스트로 지정을 해볼게요. 페이지 오른쪽 위에 점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작은 텍스트가 있죠. 이걸 활성화시키면 조금 더 오밀조밀하고 보기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람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시면서 나에게 맞는 형식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한 내용 이외에도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팁도 있고 뭐 위젯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템플릿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카드에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르미 채널 재생 목록에 가셔서 노션에 있는 재생 목록을 다 한번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지금.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콘텐츠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그럼 안녕.